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리뷰입니다. 보통 주먹으로 맞으면 치아 때문에 입속의 연조직이 손상받게 되고 출혈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병원에 꼭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소문이는 칼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별 문제는 없겠고요. 명치 부분을 강하게 맞으면 일단 갈비뼈 골절 가능하고 내부 장기 중에서 간이나 췌장 등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광대뼈 부분에 맞았는데 타박상에 골절까지 가능하겠네요. 치아 손상. 안 말렸으면 소문이가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요. 끈에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을 교사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끈으로 목을 조른 경우에는 시체의 목에 끈 모양의 자국이 남게 되고 얼굴에는 피가 정체되고 눈꺼풀에는 점출혈도 보이고 저항한 흔적으로 목에는 손이나 손톱 자국이 남거나 다른 부분에도 손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방문탁씨! 통쾌한 장면인데요. 갈비뼈 손상, 내부장기 손상 가능해요. 튕겨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땅을 짚게 될 때 손목이나 팔에 골절을 입을 수도 있고 땅에 부딪히면서 허리나 엉덩이 부분의 척추 골절과 꼬리뼈 골절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몸에 있는 뼈다귀 206개 그거 아작내줄까? 우리 몸 전체의 뼈 개수는 206개입니다. 머리와 몸통을 이루는 뼈가 80개, 팔다리 뼈가 126개가 있어요. 국수집에 한 번만 더 오면 혓바닥 뽑아서 모가지 감아버린다. 혓바닥으로 목을 감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목 안에까지 하면 보통 약 20에서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목을 다 감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혀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혀의 뿌리는 아래 턱뼈와 목뿔뼈에 붙어있고 총 8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내재 근육은 혀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의 외인 근육은 혀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깨진 유리 파편 때문에 얼굴이나 다른 부분의 피부에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머리와 목이 좌우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머리뼈 골절이나 뇌손상, 경추손상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밟혀서 종아리뼈 골절이 발생한 것 같아요. 발목이 돌아갔네요. 탁자가 부서지면서 충격이 조금 분산되긴 했지만 척추 골절 가능성이 있어요. 허벅지랑 왼쪽 가슴에 타박상, 머리에 코를 부딪혀 코뼈 손상. 골프공 때문에 치아에도 손상을 입었을 것 같네요. 얼굴끼리 부딪히면서 타박상, 이마나 코뼈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머리를 바닥에 쿵 하고 심하게 찍었는데 머리뼈 골절이나 뇌출혈 가능합니다. 테이저건을 쏘면 두 개의 침이 막히면서 전류가 흐르고 신경이 교란되어 강한 근육 수축과 마비가 일어납니다. 통증까지 일어납니다. 보통은 맞아도 몸에 큰 영향은 없지만 평소 심장에 문제가 있었거나 술이나 마약으로 과한 흥분 상태에 있거나 이렇게 여러 번 맞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7, 8화를 의학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